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전통적인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첫째, 에스키모인들은 이 칼을 동물 피로 이 피복을 하고 나서 얼립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또 이 피로 이렇게 피복을 하고 또 얼리고 이런 얼리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 칼날이 냉동 피로 감춰질 때까지 이걸 합니다. 그 다음 이 칼을 칼날을 위로 해서 땅에 고정을 합니다. 밤에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늑대는 이제 피맛을 맡고는 냄새를 맡고는 여기 와서 이걸 이렇게 빨아봅니다. 그 신선한 냉동 피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막 빨아들인 거예요. 아주 빨리 그냥 힘차게 막 빠른 거예요. 그러면 결국 이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나는 것까지도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 혀가 거기에 날카로운 칼에 이렇게 베어가지고 피가 나오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빨아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피가 나와서 그걸 삼키는 걸 모르고 계속 빨아대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아침이 되도록 밤새도록 피를 빨아댄다고 그래요. 그리고 결국 아침엔 눈 위에 죽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?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는 거 이런 거 많지요. 뭐 술이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또 섹스라든지 이런 거 처음에는 아주 달콤해 보이죠. 그러나 여기에 탐닉해서 이걸 계속 하다가 보면은 결국 이걸로 파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.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따라서 우리는 이 에스키모인의 사냥법에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. 칼날류에 코팅된 냉동 피맛을 탐닉하지 말라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